오늘은 남녀 원기 회복에 좋은 고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비는 옛부터 매우 귀한 산나물로 대접을 받았고 임금님 수라상의 진상으로 자주 오를 정도로 고급 산나물로 통합니다. 시골 사람들은 꼬치미와 깨치미라 부르고 종류에는 참고비와 풀고비 말고비가 있습니다. 고사리는 햇살이 뜨거운 곳에 잘 자라지만 고비는 이와 반대로 음습한 곳이나 계곡가 주변에 서식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매우 강해서 식용이 불가한 호랑고비가 있기도 하니 잘 구분해서 채취해야 합니다. 고비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채취 시기가 1~2주 정도로 매우 짧아 시기가 지나면 금방 숲을 이룰 정도이며 양이 적고 재배가 힘든 게 큰 단점입니다. 식감은 마치 소고기를 씹는 것처럼 부드럽고 맛이 매우 좋으며 특히 이를 볶음과 비빔밥에 활용하면 천하일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입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찾아서 먹게 되고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맛의 품격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도 매우 풍부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산속의 소고기로 불릴 만큼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철에는 나물로 이용하고 뿌리줄기는 여름과 가을철에 캐서 햇볕에 말려 약재로 쓰시면 됩니다. 옛말에 고사리는 정력을 없애고 고비는 정력을 증강시킨다는 말이 전해져서 남녀 스태미너 증진에 도움을 주고 허약한 사람들의 봄철 인기 보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고비에는 정력 증진에 좋은 사포닌과 스테로이드, 플라보노이드, 락톤 성분이 근력 및 힘의 원천이 됩니다. 또한 고비 스테로이드계 배당체는 정력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및 육체피로에 의한 무기력증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면역력과 생체 리듬을 활성화하는 비타민C의 아스코르빈산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찬성질의 약재로 혈압을 잘 내리며 피를 맑게 풀어주고 체내 염증을 없애 소화불량과 급체 및 식중독을 치료할 때 쓰입니다. 양리학 실험에서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과 항구충 작용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고비뿌리를 사람에게 복용시키면 회충에 대한 독성 반응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구충 및 살충제로 활용됩니다. 또한 돼지에게 고비 추출물을 먹이면 회충을 사멸시켰고 장기에 붙여 사는 십이지장충 및 편충 등의 각종 기생충을 살충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체내 회충과 기생충을 제거할 때는 고비뿌리를 건조시켜 10g의 물 700ml를 넣고 다리내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다음 고비 뿌리줄기 추출물은 헤르페스 단순 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기량한다고 전하면서 대장균을 억제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뿌리줄기에서 적출한 프로테오글리카는 적혈구가 모여서 엉겨붙는 현상인 적혈구 응집을 억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비 뿌리는 바이러스 균사체로부터 우수한 항암 면역 활성을 대항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도암과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암치료에 입증이 된 식품으로 암환자에게 알맞는 식단에 자주 쓰입니다. 그 밖에 강원대학교에서는 피부점막을 보호해 피부주름과 노화방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되었고 내장지방을 분해시켜 다이어트 한방차로 효과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고비는 주로 삶은 후에 건조시켜 묵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건조한 고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섬유질이 5에서 1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고비를 삶는 법에는 먼저 손질을 한 다음에 큰 솥에 소금을 한 줌 정도 넣어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비를 솥에 조금씩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뚜껑을 덮고 10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 말랑말랑해질 정도로 순이 죽을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다 삶은 고비는 건져내서 찬물에 식힌 다음 햇볕에 바짝 마를 때까지 건조시켜야 독성이 제거가 됩니다. 식용으로 쓸 경우에는 한번 데쳐서 하루 정도 찬물에 넣고 빨간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부풀리면서 물을 몇 번 갈아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2~3회 정도 깨끗이 씻어 독성을 완전히 빼내고 음식 재료에 활용하면 됩니다. 독성이 제거가 된 고비는 나물 볶음을 해서 먹거나 비빔밥에 넣고 먹을 수 있고 육개장이나 된장국에 넣어서 끓이거나 여러 음식 재료에 첨가해 드시면 됩니다. 약재로 쓰실 경우에는 여름과 가을에 잎과 뿌리줄기를 캐내어 약재로 사용해야만 약성이 좋아집니다. 말린 약재는 5에서 10g 정도의 물 700ml를 넣고 달여 마시면 되고 냉증이 심한 환자는 대추를 한 줌 정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고비는 구충제로 이용할 정도로 독성이 작용하니 반드시 익혀서 먹거나 법재를 짜내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찬성질이 강해서 소민이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